자, 오늘은 옥상 텃밭에서 키운 옥수수를 알갱이를 까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냉동실에 모아놨던 건데 엄청 많아가지고 이걸로 오늘 콘치즈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말이 뭐 콘치즈 피자지 엄청 간단해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콘치즈 하면 재료도 되게 간단하고 쉽게 만드실 수 있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씻어가지고 수염이랑 옥수수 껍질들 이런 거 분리해놨고요. 볼에다가 옥수수를 담습니다. 알갱이 떨어지는 소리. 다다다다다다다다. 냉동실에 지금 한 구석을 얘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아. 계속 이걸로 요리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보기엔 콘치즈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바로 메요네이즈. 저는 대용량으로 쓰거든요. 이게 훨씬 싸잖아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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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줍니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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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려줍니다. 계량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옥수수가 안 보이게 하면 돼요. 그리고 설탕을 한 숟가락. 저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숟가락만 넣을게요. 이 정도 옥수수 양이면은 뭐두 숟가락 넣어도 되는데 한 숟가락만. 마요네즈도 달콤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섞어줍니다. 섞어 섞어.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달고 맛있겠죠? 옥수수 알갱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고, 흔들렸네. 내가 이걸 거치대까지 하고 이런 거를 찍을 줄이야. 그냥 집에서 해먹는 거 그냥 한 손으로 요리하면서 올리려고 그랬는데 해보니까 이게 점점 장비도 자꾸 쓰게 되고 편집도 하게 되고. 아,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보면 냄비가 있어요. 냄비 지금 예열을 해놨거든요. 전기냄비로 210도. 210도. 아주 열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됐습니다. 준비한 또띠아에다가 이거를 펴 발라줘요. 아니, 나는 햄도 넣고 좀 다양하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플레인한 걸 좋아하더라고. 사람 입맛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이거라도 많이 먹어라. 탄수화물, 탄수화물, 지방이네.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좀더 할까? 아니야,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찢어질 수가 있어. 이게 또띠아라서 얇기 때문에. 그리고 콘 치즈니까 치즈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겠다. 그냥 피자 치즈 이런 거. 피자 치즈를 많이 뿌려주세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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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얀 옥수수 위에 하얀 치즈가 들어가니 잘안 보이겠지. 안 보이시겠네. 이거 녹으면 더잘 붙겠지? 자, 한 번만 더 해보자.
치즈를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았는데 보통은 엄청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저는 제 취향대로. 그리고 전기 냄비가 됐는지 아직 예열이 안 됐군요. 그럼 예열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 예열이 다 됐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오 뜨거워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뜨거 핫 뜨거 자 이게 두 개로 해야 돼 올릴 때 쏟아지면 엄청 슬프거든 오 전기 냄비에 넣어봐야죠 오 잘 들어가라 이렇게 뒤집기도 좋은데 이게 좀 더 깊어가지고 훨씬 편하게 잘 되더라고요. 제발 오 들어갑니다.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예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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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자, 뚜껑 닫고 타이머 10분. 10분. 오, 이게 저 반전되는구나. 10분 맞춰 놔 가지고 이제 기다리면 됩니다. 삐빅. 삐빅.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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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빅. 우와. 꺼야지, 꺼야지, 꺼야지. 어머나 어머나 오 오 너무 귀엽다 자 여기다가 바지를 좀 올려봐야겠다 자 바지를 따왔습니다 바지를 키우니까 진짜 좋아 아무 때나 올리면 그냥 예쁘거든 자 짠 뒤집어버렸네 예쁘게 놔야 되는데 짠 짠 어 귀여워 이게 바지 베스트 할 때는 또 크고 약간 못생기고 이런 애들 쓰게 되는데 이렇게 위에 꾸밀 때는 조그만 애들 쓰니까 예쁘네 어 귀여워 제대로 찍어봐야겠네. 자, 보이시죠? 오, 너무 귀여워. 아라리 옥수수가 살아있고, 그 위에 치즈가 덮여있고, 바질이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가위로 잘라봤는데요. 이걸 딱 들어 올려줘요. 와! 야 이게 그 TV 광고에서 나오는 그런 거잖아. 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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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와. 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여러분, 바질이랑 꼭 같이 드세요. 장난 아니네요. 바질 향이 딱 그 느끼함을 잡아주네. 이 옥수수는 확실히 캔 옥수수는 이게 식이섬유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그 키운 찰옥수수 그런 거라 그런지 훨씬 식감이 좋고 어우 더 배부를 것 같네 이거 한 우조각만 먹어도
설탕 하나 넣기 잘한 것 같아. 딱제 입맛엔 좋아요. 대박. 꼭 만들어 드세요. 전기냄비 없으면 그냥 후라이팬에 데워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소띠아가 얇으니까. 그럼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안녕.